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이 스튜디오에 대한 기능을 간단히 설명하는 것 중에 우리가 그 레이어를 가지고 파워포인트를 어떻게 올리면서 하는가에 대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그 가지고 있는 세트 원, 레이어 2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먼저 이 스튜디오 환경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스튜디오는 지금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가상 칠판을 활용해서 강의하는 방법, 거기다가 이렇게 줄도 긋고 또 글씨도 쓰고 하게 되면 이것이 칠판이 되기 때문에 가상 칠판이다. 그리고 그 칠판에는 여기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그 칠판의 내용을 이 파워포인트가 있는 거죠. 이 파워포인트 바꾸면서 이렇게 다음 장 하는데 여기 있는 것처럼 강의를 노트를 핸드폰으로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그냥 강의를 여러분이 하면 다른 나라 꼭그 교실 밖에 있는 캠퍼스뿐만 아니라 저먼그어이 브라질이나 아프리카에서도 실시간으로 여러분 강의를 보게 하는 흥미진진한 소프트웨어입니다. 이 안에서 특별히 우리가 이 포인터를 줘서 여기 설명을 하면 약간 크게 해서 가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만드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저는 지금 이런 방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냥 제 커피숍도 여기 있고 또 무슨 이렇게 연필깎이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에서 지금 이제 제가 얘기하고 있는 자동으로 변환이 막 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인공지능 기능, 뭐 앞으로 계속해서 인공지능을 더 넣겠지만 간단한 지능형 스위칭 기능을 넣어서 그냥 이렇게 해서 여기다 여러분 뭐 쓰거나 설명하기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런 것을 이렇게 바꿔서 하게 되면 스튜디오답다. 이것을 저는 AR 스튜디오다 이렇게 하는데 그럼 이 AR 스튜디오를 만드는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에 기본적인 네 개의 씬, 즉이 파워포인트만 나와서 이렇게 하고 파워포인트에다가 리얼타임 라이브 다음 장도 이제 갈 수가 있고 파워포인트만 넘기면 되는 거죠. 이렇게 바꿔가면서 그냥 그 마우스만 바꾸면 됩니다. 이런 장면. 그리고 저만 나오는 장면. 저는 이 마우스만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 안에 있는 것을 가지고 작동이 되는데 이 장면 스위칭이 자동으로 되게 하는 기능이 있어서 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이거 부분을 여러분들이 더 키워지면 클릭만 하면 커지고 메뉴를 보지 않고 그냥 오른쪽 마우스, 왼쪽 마우스 이렇게 하면서 강의를 하게끔 되어 있고, 이 안에서 만약에 강의를 하는데 포인터가 올라가면 저절로 커져서 마치 교실에서 선생님에 집중할랴, 칠판에 집중할랴를 하나의 카메라로 자동으로 되게 함으로써 강의를 할때 장비 작동에 대한 우려를 하지 않아도 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이 기능은 이제 어떻게 스튜디오를 만들었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지금 제가 여기 있는 것처럼 이런 환경 이제 저만 나오는 거죠. 이렇게 발표자만 나오는 건데 한번 제가 저이 가상 모니터에 나오고 있는 노트북을 만약 없앤다면 이걸 이제 하이드한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보내버리겠습니다. 이렇게 옆에 이제 참고로 옆으로 보내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앞에 이제 배경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걸 또 이렇게 옮겨 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개념을 주기 위해서 제 앞에 저보다 앞에 있죠. 앞에 있고 저 뒤로 갔다. 그럼 아까 있었던 그 가상 모니터에 파워포인트 뭐 이건 파워포인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아무거나 할수 있는 거죠. 이것도 보면 제 앞에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약간 보면 꺾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꺾어지면서 보이는 것은 이것이 3D 방식이다는 걸 아는 거고 그렇게 해서 여기다가 놓으면은 이게 맨 앞에 우리 포토샵 같은 것처럼 맨 앞에 있고 그 뒤에 배경이 있구나.
그리고 그 벽면, 월이라고 한 건데, 월을 이렇게 움직여 보면 역시 없어지면서 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월이 저 뒤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있고 월이 있다. 그럼 이 월과 사이에 이 발표자라고 하는 것을 옮겨 보면 발표자가 안에 들어가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카메라로 오는 것을 발표자라고 하면 발표자와 그 발표자 다음에 있는 이 소위 그 벽을 이렇게 넣은 거죠. 그럼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벽과 발표자가 합해지는 사이에 약간의 그 투명한 관계로 이것이 바뀌고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것을 약간 에지를 바꾸는 기능이 안에 있어서 이렇게 여러분들 트랜스페런시 영역을 조정하면은 되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이 기능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시 아까처럼 이 배경을 옮겨놓고 이렇게 옮겨놨죠. 그럼 이 배경, 여기 있는 이런 것은 뭐 어떤 이미지를 넣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미지를 넣을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넣는 이것은 알파가 있는 이것인데 여러분 설명을 위해서 요거는 파워포인트에서 우리 이런 그 동영 삽입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파워포인트 안에 그 파워포인트 안에서 그 기능을 넣은 것인데 그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 벽면 저 모니터를 갖다 놓고 모니터를 갖다 놓고 설명을 여기다 놓고 이 각도를 약간 이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모니터 각도를 돌려서 놓고 배치를 이렇게 하는 거죠. 물론 이 모니터의 이 프레임, 모니터 프레임도 여러 가지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컬러를 바꾸거나 이런 것이 다 되는데 먼저 이 기능을 아까 설명하던 이 뒤는 파워포인트에서 그 도형을 갖다가 오른쪽 클릭해서 Save as 이미지 파일에 PNG를 넣어서 가져오면 되는 겁니다. 여기다 가져오면 되고 여기에 있는 내용을 파워포인트를 넣으면 되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하면 된다. 그래서 그이 스튜디오는 여기 있는 것처럼 그이 기능이 기본적으로 첫 번째는 스튜디오 디자인을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하는 거죠.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할수 있게끔 우리가 이그잼플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여기 있는 것처럼 이런 그 AR 스튜디오 AR이죠. 제가 카메라가 있는 거에서 여러 가지를 집어넣어서 AR 스튜디오. 그 다음에 씬 세팅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이렇게 설명할 때에 이 모니터가 있는 거하고 이 그냥 이 포인터를만 제가 핸들을 손을 하지 않고 있으면 자기가 커지지 않습니까? 그 커지면 제가 조금 더 커져서 제 이야기를 듣게 하는 모드에 이 씬이 두 가지가 있게 됩니다. 각 씬마다 이 크기를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조정해 놓고 자동 전환 시켜주면 강의를 끝까지 마치 PD가 옆에 있는 것처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단계는 AR 스튜디오를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하는 거. 두 번째 단계는 그 씬을 지금 큰 씬, 작은 씬을 하는 거죠.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풀스크린 씬을 하실 필요가 없죠. 왜냐면 누르면 이게 제일 크게 되는 거니까. 세 번째는 이 안에 화이트보드 그 기능이 있어서 이거에다 이제 그림을 이렇게 그리면서 하는 거고, 이걸 가지고 네 번째 단계 이제 발표하는 거죠. 하게 되면 이것이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방송이나 원격 회의로 되는 부분은 다 저희가 후단으로 여러분 걱정하지 않아도 다 되게 만들어 놓은 것이 이 장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조금 더 이게 여러분에게 그 설명을 더 한다면 크로마키를 쓰지 않고 있는 거죠. 대부분이 버추얼 스튜디오다 하는데 이것은 AR 스튜디오다. 그래서 이것을 AR 스튜디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는 항상 일렉트릭 와이트보드가 있기 때문에 그 가상 일렉트릭 와이트보드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그 교실에 가면 칠판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교실과 일반 회의실의 미팅 룸의 차이는 칠판이 있는 건데 이 칠판을 스마트 교실에다가는 바로 이 칠판을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스마트 교실, 스마트 강의가 되게 하는 장치가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불가능했다고 생각했던 원격 프레젠테이션을 지금 여러분 보는 것처럼 이렇게 만드는 기능을 저희는 이 스튜디오에 의한 강의 장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그 게임 컴퓨터, 뭐 GPU가 그래픽 카드가 있는 컴퓨터면 다 누구나 사용하실 수가 있고 3D 엔진을 쓰기 때문에 다소 좀 고성능이 되고 그런 것이 없은 i7이나 i5 컴퓨터에서도 약간 성능이 떨어지지만 Full HD 리코딩, 방송 이런 걸 여러 가지 한 번에 할 수는 없지만 화상회의나 원격 수업하는 데는 720p 선에서 가능할 수 있게 됩니다. 저희가 추천하고 있는 사양은 게임용 노트북 한 200만원 정도 급에 있는 것을 쓰시면 또 그런 게임 그래픽 카드가 있는 컴퓨터에서는 다 원활하게 작동이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나눈 이 흥미진진한 이 스튜디오의 이야기 들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